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만에서 일하던 스웨덴 출신의 컨설턴트 니클라스 웨스트버그. 매일이 비슷한 컨설팅 일에 따분함을 느끼던 웨스트버그는 30세가 되던 2007년 스웨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은 바로 온라인 피자 주문 네트워크였는데요. 동네 피자 배달점을 한 대 묶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주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웨스트버그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스웨덴인들의 음식 소비 문화의 독특함 때문이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업계를 장악하는 미국과는 달리 스웨덴은 다양한 동네 피자 가게가 있고 이를 사람들이 애용한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너무 다양한 가게들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 알아보지 않으면 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이를 유심히 바라본 니클라스 웨스트버그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각 가게들의 메뉴와 정보를 파악하고 주문하게 만들면 성공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된 것이죠. 니클라스 웨스트버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그의 온라인 피자 주문 네트워크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스웨덴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스웨덴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대신 동네 가게들을 선호했고, 그로 인한 불편함 또한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니클라스 웨스트버그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유럽의 배달 문화는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수백 장의 전단지를 모을 필요가 없어졌고, 오로지 앱 하나만 깔면 어떤 가게든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었죠. 한 기업의 일개 사원에서 유럽 배달 문화 혁신을 가져온 대형 유니콘 기업의 지휘자가 된 니클라스 웨스트버그. 이 기업의 이름은 최근 배달의 민족 인수로 유명해진 딜리버리 히어로입니다. 그의 성공 요인은 주변에 대한 면밀한 관찰,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웃들이 처한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 지금의 딜리버리 히어로를 만든 셈이죠. 서부 발전과 함께 살펴본 니클라스 웨스트버그의 성공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삶의 동력이 되는 다양한 열정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